이지성 작가 27세 빚 이자만 20억. 좋은 아침에서 작가 이지성과 당구선수 차유람 부부가 친환경 집을 공개했다. 5일 오전 방송된 SBS 좋은 아침 하우스에서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이지성 차유람 부부를 찾아갔다. 이날 소개된 차유람 선수와 이지성 작가의 집은 60평의 정원과 어우러진 친환경 집이었다. 태어나자마자 폐렴을 앓으며 고생한 딸 한나를 위해 이지성이 2년 전 직접 설계했다고. 이지성은 우리 집은 한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주택이다. 아이에게 가장 건강한 집을 주고 싶었다. 국내 최고 환경 전문가 분들을 만나 공부했다고 말했다. 시멘트 사용을 최소화한 부부의 집은 1층에 방이 없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암석지대라 땅에서 라돈이 많이 나온다더라. 1층에는 안 좋은 물질이 가라앉는다. 잠을 자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을 2층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60평의 넓은 정원은 이지성이 2년 동안 직접 관리를 할 정도로 애정을 가졌다. 그는 정원은 나 행복하려고 만든 건데 점점 부담이 되더라. 매일 고통스러웠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중경업체에 맡겼더니 행복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지성 작가의 서재에는 천장까지 설치된 책장에 책이 가득했고 딸 한나 양이 천장은 편백나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차유람 이지성 부부의 안방에는 침대가 없이 깔끔했다. 이는 딸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다. 거울에는 감사하자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지성 작가는 젊은 시절 아버지 보증을 서서 빚이 많았다. 27세 때 이자만 20억이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지성은 친환경 주택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을 향해 목조 주택이 시멘트 주택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대체로 맞다. 하지만 목조 주택에도 접착제와 스티로폼이 들어간다. 이를 열로 없애는 공법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친환경 하우스에 사려면 집주인이 직접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